한일 갈등 타파 연대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고 정부는 징용상 철거하고 신규 징용상 차단해야 한다. 징용상은 간첩당과 종북 세력의 대남 전략용 한일 상징 재산.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민노총 전직 간부들이 도조 내부에서 17명이 넘는 조직원을 포섭해 지하차 공장 건설산업연맹 정기부과 경기도의 경기노동풀업 등 외부 조직으로 세력을 확장을 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북한 간첩단이 진보당과 정규조까지 포섭한 정황이 포착돼 방첩당국은 진보당 전 공동대표 A씨와 정교조 강원 지부장 B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놀라운 사실은 언론노조 소속 직원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KBS와 MBC 등 공영방송 및 속칭 좌파 언론 카르텔에서 간첩이라는 단어를 극도로 경계하는 것은 물론 민노총 간첩단 정교조 간첩 혐의 등의 국직한 뉴스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언론이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침없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간첩단 등 유관단체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2017년 2월 14일 민노총과 한노총 등이 꾸린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서울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을 건립하고 2018년에는 평양 땅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시인 2018년 8월 11일 주영길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과 함께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징용상을 참배 헌화했다. 그러나 추진위와 직총이 추진한 평양 징용상 건립은 3만 5천여 개에 달하는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 동상만이 가능한 북한의 3대 세습 왕조 앞에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반일 동상을 매개로 한 북한의 선전선동은 양대노총과 연계돼 여전히 강고하게 작동 중이다. 양대노총이 추진한 징용상은 일본 단바만간 기념관 앞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는 서울 용산, 인천, 제주, 창원, 부산, 울산, 대전, 목포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용산역 광장과 대전 보람의 공원 등에 설치된 김은성, 김석영 작가 부부의 징용상은 무단으로 불법 설치된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징용상 이미지가 역사적 실체와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이어서 현재 징용상 설치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민노총 거제 지역 등 24개 노동단체와 거제경찰련 등 11개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등이 참가한 징용상 거제건립추진회의는 이들 작가의 징용상을 오는 8월 15일 제막식을 갖는다고 선포했다. 간첩단 사건에서 북한이 2022년까지 민노총에 보낸 지령문 주요 내용 가운데에는 파격적인 반일투쟁으로 반일감정 고조,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반일 민심 부추기기, 노조 동원한 윤석열 정부 반대 투쟁, 한미 동맹은 전쟁 동맹, 평화 파괴병 윤석열 탄핵하자, 구호 외치며 대통령실 인근 시위, 진보당 장악 및 원내 진출 지원 등이 있다. 그리고 북한의 지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징용상은 종북 세력들의 활동 거점이 되고 있는데 예컨대 2021년 5월 4일 민노총, 한노총 등은 용산역 광장 징용상 앞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폐기하라, 일제 강제동원 판결대로 배상하고 사죄하라고 외쳤다. 윤석열 정부는 징용상이 간첩당과 종북 세력의 대남 전략용 반일 상징 자산임을
분명하게 인지하여 기존의 징용상을 철거하고 신규 징용상을 차단함으로써 저들의 반정부적, 반국가적 책동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31일.